no stopping us. Fly without boarding pass. Couldn't catch me, I've been moving fast. 자, 에스프레드까지 했으니까 바로 그렇게 잡는 것도 나쁘지. 손목 굳이 안 남겨도 돼요. 여기서 오 빼는 거 눌렀는데요. 보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광배로 사람들을 미는 거, 그리고 입을 세워서 내 몸이 거의 중립이 되게 잡아주면 이쁘죠. 근데 몸이 엄청 힘들죠. 이제 어깨 힘이 더 들어가야지. 이 중립이 중요한 거예요. 근데 그 중립이 중요한 거야. 근데 원래는 표현하는 건 어차피 지금처럼 트라이셉스랑 어깨를 잡는 건데, 이게 과해지면 이게 이 라인을 잡는다고 내 몸이 꺾이면 안 되지.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즈는 자연스러워야 되고, 그치, 자연스러워야 되고, 여기서 살짝만 더 세우면 오! 좋아. 요렇게 요렇게 조금만 살짝 밀어봐. 그치, 됐어요. 그러면 표현이 다 돼요. 약간 그런 느낌 받았죠? 찰스스럼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사람이 포즈를 잡을 때, 그러니까 발끝부터 라인이 그대로 서 있는데 돋보이는 부위가 돋보여 보여야 정상인 건데, 이 사람의 전체적인 바디 라인은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, 그러니까 돋보인다. 뭐 빅마미처럼 막 등이 막 뭐 위카더처럼 막 큰데, 실제로는 볼,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면,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 부위는 나머지 부위가 내추럴한 상태에서 그 부위가 돋보여게 보이는 거지, 다 같이 그냥 돋보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그치. 팔을 내리면서 립을 세워주면 라인이 그쵸. 그래서 호흡만 살짝 이제 호흡 같이 살짝 닫아주고, 그치, 너무 닫지 말고 립 그치 살짝 세워서 다리 이제 이쪽 다리를 자꾸 그냥 꼬꼬치 피는 경우가 있어. 이 상태에서 밀어봐. 이렇게 살짝 밀어봐. 됐어. 오! 지금 그치? 지금 보면 지금 햄스틱까지 다 표현이 됐어요. 그렇죠. 오! 지금 저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. 근데 팔이 좀 뒤로 빠졌지? 살짝만 세우면 됐어. 이렇게. 포즈가 진짜 힘들어요. 뒷다리 살짝 굽혀서 살짝 열고, 다리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 돌리고 살짝 들어 올리면 그렇지. 근데 거기서 살짝 더 열어봐. 그렇지. 그러니까 여기 봉공근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실제로 시합장 가서 봉공근 안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. 그렇죠. 짜서 눌러버리고. 자, 이렇게 나비에서 자 호흡을 들이신 다음에, 자 일단은 골반만 안테리하고, 그리고 팔꿈치를 아래 누르는 느낌으로 그대로 꾹 눌러주면 그렇지. 그 상태에서 보통 표현할 때 사이드를 한번 보여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잡고 하나 둘 하고 발 바꿔서 측면을 호흡으로 짜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아니 그 상태에서 잡고 이쪽 다리 발 바꿔 대고 다시 그렇지. 이쪽 측면을 완전 돌려서 이쪽 팔꿈치를 내리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면 이렇게 다 보이죠.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복직근만 잡으면 너무 힘들어. 잡고 외복을 참고 다시 돌아가서 그렇지. 왜냐면 자세를 너무 지나치게 오래 홀딩해. 왜냐면 꽤 길어요. 왜냐면 저쪽 계속 봐야 되니까 10초 이상을 해야 되는데, 그걸 계속 이거로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래 다시 호흡을 올렸다가 다시 뱉으면서 잡아야 되는데, 그럴 바에는 측면을, 그리고 내가 지금 정면에만 서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측면에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측면으로 보여주되 측면을 잡고 사이드를 그치 잡아주는 건 나쁘진 않죠. 그러면 라인이 내가 원하는 표현은 결국은 표현이니까 보디빌딩은. 거기서 그걸 열어놓은 채로 팔꿈치를 꾹 눌러. 그치. 요렇게 내려가지 않고 눌려줘야 지금처럼 다 표현이 돼요.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. 그 상태에서 발 바꾸면서 내고 저 팔꿈치를 스마일. 그쵸. 살짝 더 돌려서 그치 요렇게 발에 힘 빼고 살짝만 열어봐. 그치. 내고 살짝 툭 들어올리는 느낌. 들어올리는 느낌. 발끝 그치 지금 언제까 누르고 살짝 미니까 지금 그래. 오 뭐야. 누가 잡는 거야? 왜요? 오늘 이런 근육이 많이.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을 주면 안 돼요. 지금 웬만큼 선수들이 갈라지는 만큼 다 갈라졌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라인이 하나 더 나.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끝에 딱 대고 앞으로 미는 느낌에서 살짝 돌려봐. 그치 됐다. 여기 이제 봉공근이랑 내 직근이랑 내 직근이랑 다 분리됐어요. 외측근이랑 여기 살짝 더 닫아봐. 아니 닫고 밀어봐.
아니 몸이 자꾸 아픈 거야. 그리고 발,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관절부터 발 전체를 앞으로 미는, 앞으로. 그치. 오. 그 상태 돌려봐. 됐어. 오 뭐야. 어. 그렇게 잡으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레그 익스텐션 하듯이 발을 밀어버리면 내측관절에 힘을 들어가지. 근데 발이 전체가 밀리니까 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릴 때 쓰는 지금처럼 몸무게이 라인이 딱 생기면서 저를 딱 열면 지금 되면 되는 거야. 오 좋아. 여기 다음은 그치. 오 뭐야 이렇게 쉽게 잡는 거야. 아 처음 이렇게 잡고 있네. 그러니까 결국에 힘주면 안 돼요. 근데 굉장히 미묘하죠. 네. 어. 이게 들어올릴 때 쓰는 이 복근근의 힘.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행을 할 때 쓰는 거냐, 내 몸의 움직임의 그런 근육의 패턴을 알고 있으면 그 패턴에 맞게끔 힘을 주면 그 힘이 들어가는 거지. 잘했어요. 네. 좋아요. 아니 너무 좋아. 네, 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. 보지 마. 연습을 또 엄청.